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 친구의 아버지의 동생이 국회의원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이권을 나눌 관계가 아니라면 대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연고가 아니라 역량이 필요합니다. 연고가 아니라 실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능하고 충직한 그리고 실력이 검증된 큰일꾼을 뽑아서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좀 더 공평하고 기회 넘치는 희망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수저 소년 노동자 출신의 장애인입니다. 저는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인생을 바꿨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득권과 싸우다가 기득권의 최대의 적이 됐습니다. 언론이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이 사회에 힘 좀 가졌다 좀 뭐 많이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 치고 이재명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박했지만 그래도 실력과 성과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국민의 힘 출신 영화배우 이대엽 씨가 8년 동안 말아먹은 성남시, 철거민의 도시요, 부정부패의 오명을 쓰던 성남시를 제가 단 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빚을 갚으면서도 가장 복지가 앞선 선진 복지도시 만들었고 판교 테크노밸리 1차, 2차, 3차까지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와 기업이 활발하게 산업경제활동하는 최고의 경제도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당내에 강고한 기득권의 그 저항을 뚫고 오로지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도지사가 됐고 3년 만에 단 3년 만에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평가를 받는 광역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성남시와 경기도를 바꾼 그 실력을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는 데 써보라고 저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의 부족함과 우리 민주당의 준비 부족 때문에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열망, 더 나은 희망 있는 공정한 세상을 향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계양과 인천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성남시와 경기도의 업적 실적이 빈말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현실임을 증명하고 우리 인천 계양 국민들께서 우리를 혼자 쓰기는 아까우니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양에 와서 보니 인천에 와서 보니 계양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자리 부족이었습니다. 맞아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업이 부족하고 기업이 들어올래도 산업단지조차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저녁에 와서는 잠만 자니 집값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서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아파트에서 역세권에 살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니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은 바로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과 개발 제한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천공항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인천공항이 36km 거리 초특급 고속전철로 지나간다면 사실 접근성 차이는 10여 분에 불과합니다. 35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국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고 건축 규제를 당하고 개발 규제를 당하고 서울 수도권 서부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기능 통합하고 이전해서 김포공항 중심으로 김포와 계양과 강서 일대 1100만 평의 부지에 수도권 서부의 핵심 거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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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경기도 동부 지역에서 아니면 서울 북부 지역에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김포에 도착하는 시간 인천에 도착하는 시간 비교하면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GTX D 노선, Y자 노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접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F 무슨 G 뭐 이런 노선까지 한다더니 D 노선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인천 공항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D 노선, Y자 노선 만들고 속도를 올리면 김포 공항 가나 인천 공항 가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 이 당연한 얘기를 이재명이 했더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께서 또 국민의힘 인사들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 관광이 흥하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 관광이 영향을 받는다, 나빠진다. 인천공항의 비행기에는 무슨 껌딱지라도 묻은 것입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가짜뉴스 만들어도 언론들이 마구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부어서 그런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이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통합하자고 작년에 결의안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 서울 양천군과 어디 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공약이 김포공항 인천공항 옮기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할 때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옮기는 거 어떻냐 그랬더니 검토해보자 괜찮은 생각 같다 이렇게 얘기한 회의록도 있던데 그동안에 검토해보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정책이고 남이 하면 사기입니까? 국힘당 나빠요. 민주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영아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민의힘 정말로 웃깁니다. 여러분,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민영아 공공서비스 SOC 대박입니다. 민간 매각은 원래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오던 사업입니다. 철도 SRT로 괜히 분리해놨습니까? 지금까지 민간 매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 40%쯤 파는 게 맞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영화 막겠다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저를 고발도 아니고 고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놓고는 마치 고발당한 것처럼 또 이재명 고발당했다, 또 수사받는다, 수사받는 피의자다 이런 소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분 매각 민영화 안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 말은 안 하고 왜 그런 말한 일이 없다는 이상한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에 얘기하겠습니다. 고발 의뢰 같은 말장난하지 말고 민영화 지분 매각 안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권력과 국민이 맡긴 예산을 대신 집행하는 국민의 일꾼의 대리행위입니다. 주인에게 거짓말하고 주인을 능멸하고 속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가 주장했다가 상대방이 주장하면 반대하고 무슨 청개구리도 아닌데 이런 정치 집단들이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제대로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선에서 진 당사자 입장에서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뭘로 하는 건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허위고발 무고고발 해놓고 고발 당했다고 비난하고 이게 대체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야말로 주인의 입장에서 충직한 일꾼과 주인을 기만하는 일꾼 중에서 여러분이 분명한 구분을 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하자고 했더니 불편하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까? 제주 직항으로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까? 인천으로 오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냥 거기서 환승해서 가면 훨씬 빠릅니다. 김포로 와서 갈아타고 가려면 시간 걸리고 입국 절차, 출국 절차 거치느라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제주 관광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인천이 활성화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점들 다 분석해서 얘기하니까 아 정말로 좋은 점이 많다. 이랬던 분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김포공항 이전하면 마치 나라 망하듯이 떠드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게 대체 미치아 가동 생떼쓰기냐 아니면 악의를 가진 악당의 국민 기만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치아 가동의 악당 국민 사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정책이고 남이 하면 나쁜 짓이다 이런 소리 수없이 해나는 국민의힘 여러분 이번에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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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이재명은 얘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재명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피하는 일 해야 되지만 자기 정치적 이해 때문에 안 하는 일, 그런 일들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치는 있는 일, 뻔한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가지 못한 길을 가게 만들고 없는 길을 뚫고 미래를 내다보고 해안을 가지고 예측한 다음에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것 지금 없지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거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저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면 오래 걸릴 일이면 그냥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는 국민의힘 같은 정치 집단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우리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들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할 가치가 있고 오래 걸릴 일이니까 빨리 시작해야 빨리 끝을 내고 시작을 해야 비로소 끝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못하는 일을 해내는 데서 저의 만족을 느끼지만 제가 만든 작은 성과들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걸 볼 때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고향에서 인천에서 일할 기회를 얻어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하고 저의 정치적 미래도 개척하고 여러분의 삶도 더 낫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격렬한 경쟁의 장에서 탈락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 쓰러질지라도 내 아이만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지역 찾아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나빠지니 아이 낳기도 싫고,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 내 아이만큼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자고 두잡 서리잡 뛰면서 죽을 똥 살 똥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빠지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나빠지지 않은 세상, 더 나아지는 세상, 기회가 넘치는 공정한 세상, 성장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후퇴하는 세상 속에서 내 아이들이 경쟁을 뚫고 그 희소한 그 기회를 잡게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 때 점점 더 나빠지는 세상에서 나라도 살아남자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여러분, 바로 정치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치는 바로 선거이고, 선거에서 유능하고 그리고 충직한 큰 일꾼을 뽑으면 여러분의 권력과 여러분의 예산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정치인 한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 도정을 통해 조금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선에서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선조는 외침을 불러들여서 수백만 국민들을,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조선 강토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선에서 정조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밤잠을 아끼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북을 들고 전북을 돌고, 능력이 있다면 노비의 자식조차도 기회를 줘서 제2의 조선의 부흥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13척의 배로 세계 해전사에 없는 24전 24승의 승전고를 올린 이순신도 바로 유능한 리더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정치적 리더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민영화하는 데나 신경쓰고 국민은 죽든 말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 집단과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발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투자하는 집단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그리고 준비된 유능한 후보,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는 유능한 미래를 향한 일꾼과 과거에 대한 문책 중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유능한 일꾼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했던 희망을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도 TV를 켜지 못하고 밥을 먹기 어렵고 숨 쉬는 게 불편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붙잡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일어서고 깊은 절망과 좌절을 열정과 희망으로 바꾸고 무기력증을 투기와 투자와 용기로 투지로 바꾸어야 바로 새로운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입니다. 세상의 큰 역사도 결국은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고 거기에 소수가 동의하고 다수가 다시 결집해서 결국 대세를 이루고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면 투표하는 사람을 위한 세상이 열립니다. 포기하면 포기하는 사람의 상대 그 틈새에서 기득권자들을 위한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할 때 18% 진다고 해서 혹시 이 중에 누구라도 어차피 지는 선거 뭘로 나가자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개표하니 0.6% 졌더라. 내가 놀러 안 가고 주변에 투표 포기한 사람들 동료에서 투표했으면 이겼을 것인데 내가 왜 그랬던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행히도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오세훈과 정세균이 종로 보궐선거를 할 때 오세훈이 10% 앞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정세균 후보가 말한 것처럼 14% 압승으로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려고 합니다. 선거 가까이 되면 응답률 2.5% 뭐 이런 조사는 발표 못하게 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15% 이하 응답률 발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난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길 뿐만 아니라 투표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이 정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가려서 충직한 유능한 일꾼을 골라내면 세상도 좋게 바뀌고 기회운도 더 열리고 여러분도 작은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적 도구인 이 선거에 나온 출마자들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과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잘 골라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골라서 집사듯이 철저하게 골라서 할 수 있게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회를 주시면 성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 농부라도 자갈밭이라도 있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일 잘하는 목수라도 연장 탓은 하지 않겠지만 목선 대패라도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과 함께 인천과 계양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만들려면 박남춘 시장, 유난 구청장, 문세정 시의원, 석정규 우리 시의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양구에 이래나 김경식 후보가 당선돼야 의회가 발목을 안 잡을 것 아닙니까? 민주당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함께 뽑아주시고 계양에서는 이재명이 큰 힘을 가지고 계양과 인천 발전에 노력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잡하니까 그냥 1번으로 쭉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1번 하면 1권, 1권 하면 1번 아니겠습니까? 1번, 1권, 1권, 1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